연주를 잘하려면 이론과 역사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와우. 아, 왜 그럴까요? 아니, 역사라는 게 음악 역사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인문학적으로, 왜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사회적인 그런 이제 이슈나 아니면 하프닝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 인생에서 어떤 곡을 썼을 때 어떤 일들이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났는지 뭐 어떤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알아야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크게 볼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도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론을 내가 해야지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큰 거를 그렇죠. 이제 몰고 갈 수가 아, 있으니까 그쵸? 음악을 만들 수 그럼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을 다잘 봐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이론이랑 제가 원하는 감정선이랑 마취를 시키기가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다 알겠고 이제 감정은 감정대로 이제 나오고 근데 이 VG를 어떻게 그럼 외워야 할까?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바로바로 이렇게 마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딱딱함 안에서 사실 그게 프레임이 될때그 프레임 안에 색채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색채는 감정, 어떻게, 그쵸. 감정의 프레임은 색채를, 이론, 맞아요.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은 스케치, 그 아웃라인을 그리는 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색채가 제 감정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뭔가를 찾아보고 싶은, 그리고 마취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감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수진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완벽한 음악이다. 아주 행복하게. 와, 저도 아주 행복하게. 바이올린을 하기 전에도 이미 모차르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럽에 그 살츠버그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 모차르트 박물관에서 그 왁스 피거를 보고 나는 모차르트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었대요, 제가. 잘생겼었어요. 아니 이렇게 잘생겼을 것 바이올린을 딱 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도 그때 제가 들으면서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소리들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긴 했지만 이제 모차르트가 신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듀지 그 모습 그대로 왁스워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오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음악을 하게 되면서 항상 아 이렇게 정말 그냥 천국에서 바로 내려온 음악 같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클리니컬한 완벽이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까? 굉장히 이보다 자연스러운 더 아름다움이죠. 맞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할 때도 별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연주를 할수 있는 음악이어서 하면서 항상 늘 행복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상상하는 그런 소리와 음악은 정말 그냥 진짜 너무나도 완벽한, 천국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인데 나는 평생 동안 그런 소리를 내볼 수 있을까? 그런 음악을. 땅에서.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에 맞는, 합당한 그런 소리와 뮤직메이킹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그 Surprise by Joy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이에 관한 거를 이제 썼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기쁨 플러스, 그러니까 기쁨에다가 약간 뭔가 슬픔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조이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이 심장에 있는 스트링들을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움켜쥐는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할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데 뭔가 그 약간 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이렇게 가슴을 누군가 이렇게 심장을 확 약간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조금 확 이렇게 그런 그래서 되게 조이를 주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차르트.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를 남겨준 바흐의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흐의 솔로 소나타랑 파티타를 이제 다 연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올리니스트들한테는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오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임무와 얘기를 하는 게 바흐가 왜 이렇게 감동적일까?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릴리지어스한 종교적인 그런 내용과 그러니까 그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과 완벽한 질서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감정들이 보통 우리가 질서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풍부하고 깊은 감성이 그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바흐 음악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다. 근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물론 사실 연습할 땐 힘들어요. 마흐만큼 힘든 게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뭐 퓨가나 이런 거는 너무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할 거 많은 와중에 큰 그림을 또 그려야 하고 근데 연주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감동을 연주자도 스스로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음악이죠.